한 달에서 한달반 걸리기로 했는데 좀 굉장히 일찍 나왔어요. 임대 난방은 자가용 등록했다 가는 게 맞고, 예, 예. 매매하는 용달 난방은 임판에서 바로 달수 있고. 저도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네네. 뭐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맞겠다 했는데, 차가 네. 한 거의 한 달까지 일찍 나오는 바람에 준비를 못 했어요. 아, 그래서 일단 등록을 시간부터 좀. 해놓으셨네요. 네, 디젤 트럭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너무 늦게 들어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업무 마감하고 못 받은 전화들 하고 있거든요. 아, 많이 바쁘시죠? 아유, 죄송합니다. 어떤 그럼 것 뭐, 때문에 전화 주셨죠? 혹시 뭐, 임대난방이나 매매 쪽 알아보고 있는데, 아, 차량은 선정이 됐어요? 예, 신차를 출고를 출고가 내시고, 언제죠? 며칠 됐어요, 나온 지. 나왔어요. 지금 예. 임판 달고 있겠네요. 아니요, 등록을 했어요, 며칠 전에. 아유, 근데 뭐, 자가용으로 등록했어요? 예. 아이고, 임판 때 바로 등록해야 되는데. 차는 몇 1년. 톤이죠? 1톤요. 1, 왜냐하면 예. 그 신청한 날부터 원래 한 달에서 한달반 걸리기로 했는데 좀 굉장히 일찍 나왔어요. 중간에 누가 그거 취소하는 판례에서. 임대 난방은 자가용 등록했다 가는 게 맞고, 예, 예. 매매하는 용달 난방은 임판에서 바로 달수 있고. 저도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네네. 뭐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맞겠다 했는데 차가 네. 한 거의 한 달까지 일찍 나오는 바람에 준비를 못 했어요. 아, 그래서 일단 등록을 시간부터 좀. 해놓으셨네요. 지역은 어디시죠? 제라부터 군산인데요. 지금 임대 난방도 많이 부족하고 용달도 많이 딸려서 금액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나머지 비용은 또딱 별도죠. 네, 별도 뭐 따로 들어가죠. 근데 차는 등록해놔서 차치 등록세는 안 나오고, 노란 넘버 변경할 때 변경 등록비고, 넘버 살때 넘버에 대한 치 등록세 좀 내고, 그런 게 나오죠. 근데 진짜 수소문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넘버를 사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빚을 그래서. 내서라도. 왜냐면 임대 넘버 달면 앞에 TOB 주고 지임료 주고 3년 하면 한 1400, 1500 날아가요. 어차피 1, 2년 하다 말거 아니에요. 새 차니까. 좀, 예, 기본 3년 이상은 해야 되니까, 그거 금액적인 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금을 네. 지금 하고 있고, 예. 이달 말 정도면은 돈이 다 준비가 될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혹시 뭐 계약금 얼마 줘놓고 이렇게 아니, 준비를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면, 다른 업체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얼씨구나 좋다 계약금 받을 거예요. 그런 쪽은 사기성이 강하고, 나중에 뭐 올랐니, 마하니, 그게 안 맞아요. 왜냐면 시세대로 해야 돼요. 지금 시세가 있고, 말일에는 이 금액보다는 좀더 오를 거예요, 무조건. 그때 맞게 서류 준비할 때 계약금은 가능한데, 지금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왜냐하면 일시불로 한 번에 다 주고 계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근데 서류를 만약에 오늘 가져오셨다, 그럼 계약금을 내고, 저희는 서류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 왔다 그러면 월요일에 바로 가서 접수해요. 남가가 지금 만약에 한다면 그 바로 있나요? 있기는? 바로 있죠. 그리고 접수증 그 공문이 나오거든요. 주소지가 뭐 군산이면 군산시청에다 접수를 하면 그 공문이 나와요. 공문이 나오면 잔금을 치러야 돼요. 준비를 해놓고 해야죠. 그래서. 계약금 준비하고, 예. 그러면 며칠 안으로 바로 준비를 해놔야겠네요. 그러니까 잔금을 다 준비해놓고 시작해야 돼요. 아, 저희는 예. 접수가 바로 되니까. 그거 되시면 한번 상황 보고 전화를 한번 미리 주세요. 예, 그럼 준비해놓고, 예. 일주일 안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명함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